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김이에요. 라온아 인사드려. 오늘이 여러분 라온이 200일입니다. 쭈둥이들 안녕. 쭈둥이들이 뭔데? 라온이 팬들. 아, 또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떡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관이 또 하나가 더 늘어. 지금 곰팡이 은둥이들도 지금 불꽃 튀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곰팡이 분들은 솔직히 남성분들이 더 많아. 근데 은둥이 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쭈둥이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은혜 우리 쪽에 쪽수가 점점 딸리기 시작해. 안돼 안돼. 은둥이 분들이 쭈둥이고 쭈둥이 분들이 은둥이야. 아, 같은 그거야? 그럼 뭐 은둥이들 다 롯밥이기 때문에 뭐 그럼 상관없습니다. 곰팡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은둥이요 조정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라온이만 두고 저희 둘이서 이제 베트남 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가 해외여행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좀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저랑 은혜랑 항상 얘기한 게 라온이를 공부를 시킬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셔서 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찾게 만들고 싶은데, 영어 하나만은 그래도 맞지. 왜냐면 저희 둘이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는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커가면서 더욱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아마존 이런 데 갔잖아. 다 다국적 사람들이거든. 나만 영어를 못해.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냐면요, 스픽이라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인데, 이 어플만 있으면은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스픽이랑 어플 배운 다음에 라온이가 말 좀 트일 때쯤에 조기 교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헬로. 은혜야, 너 헬로랑 하이의 차이점 알아? 아침 인사. 그럼 뭔데? 저녁에서 곰방어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듯이 저희가 이제 모르잖아요. 바로 스픽이랑 어플을 켜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좋다는데? 재밌다는데? 너 엄마 아빠 고개 숙이는 게 재밌니? 그럼 재밌어야지. 아주 좋은 일로 고개를 숙이는 건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스픽 어플 있죠? 자, 요거 바로 눌러볼게요. 눌러버려. 자, 여러분, 이게 스픽이라는 어플인데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는 오늘의 수업이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은 프리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리톡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황에 알맞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에 보시면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탐색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배우고 싶은 상황의 영어나 발음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버튼 누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로봇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스픽 튜터라고 합니다. 이 스픽 튜터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영어 단어 문장 등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 스픽 튜터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표시가 있잖아요. 마이크 표시를 누르면은 말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want to learn English. 자, 그러면 이렇게 아, that's great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로 갑자기 나오면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위에 썼던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 줄 수 있나요? 오 개쩝니다. 이러면 이것만 대조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도 회화나 문법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혹시 군소도 알라나? 갑자기 궁금한데요. 이 광고주님이랑 계약 안 돼 있는 건데 군소 한번 쳐볼게요. 군소가 영어로 바다토끼라고 해가지고 sea herring가 하랭가. 어쨌든 스펠링은 이게 맞아요. 어? 위에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오이씨, 해토끼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자주색 먼물을 뿜어냅니다. 응? 나를 알고 있다고? 와, 군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세한 생물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웬만한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하를 번역기 같은 거 돌려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이거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양 생물에 관련한 레슨을 만들어줘. 와, 씨, 레슨 만들고 있어요. 우와, 이게 뭐야? 마린 라이프.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D is a type of marine animal. D is a type of marine animal. 아,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여기 보면은 뭐 모범 발음 있고 내 발음, 내 발음 한번 들어보자. D is a type of marine animal. 소름돋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제가 아마존 갔어요. 보셨다시피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냥 모르는 영어 막 썼죠. 사람들이 어쨌든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영어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답답하더라고요. The dolphin is a type of marine animal. The dolphin is a type of marine animal. 돌핀 발음이 개 구렸나봐요. 이 돌핀의 아예 초록 색깔 이걸로 안 돼. The dolphin is a type of marine animal. 아, 이거는 뭔데?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해양생물에 대해 알고 싶다 하면은 레슨까지 만들어줍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오빠, 어? 라온이 이유식 얘기하지. 야, 지금 이유식이 문제야. 광고 이유식이 문제지? 자, 여러분, 라온이가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은혜씨, 이게 뭐죠 도대체? 오트밀이고요. 브로콜리, 오이, 계란. 직접 다 만든 건가요? 네. 그래서 라온이가 잘 안 먹습니다, 이유식을. 뭔 소리야, 라온이 발신 먹어.
졸라 많이 먹는데. 꼭 이런 얘기하면 발끈하죠 아주 그냥. 그리고 진짜 애 키우는데 엄청 뭐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그 퓨레라고 해가지고 사과 으깬 거? 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소분을 또 해놔야 됩니다. 그냥 인덕션 켜있다 인덕션. 너 놀리는 게 세상에서 난 제일 재밌는 컨텐츠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대빡치게 만들까라는 생각만 하면서 오거든. 상만이 도잖아. 상만 여기 있어? 상만스. 지금 털이 너무 개털이어서. 아 너 개지? 우리 상만이 진짜 착해요. 어? 애기 깼어? 어 깼다. 상만 일로 와. 상만 일로 와. 가자. 애기한테 가자. 상만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가자. 아니야 아니야 상마 아니야. 왠 줄 알아요? 상마이랑 라온이랑 안 친해요. 깼다? 자다가 깼다? 잘 잤어? 쭈둥이들 봐봐. 라온이 개인기 못생긴 얼굴 맹. 상만 맘만 먹으러 가자. 너 앉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쪼쪼쪼쪼쪼쪼 일어났지요. 큰일 난 게 태어나자마자 엄마였거든. 근데 너 점점 아빠가 보인다. 안 돼. 아빠 얼굴로 풍파를 맞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 하나도 없어 너 진짜 학창시절에. 그러다 너네 엄마를 만났지. 인기 하나도 없다가 좋아? 그래서 네가 나왔잖아. 이래도 좋아요. 보통 다른 애기들 울던데. 맘마 상마 벌써 와 있었어? 이거 소고기야? 아 상마에 고기 들어가면 미치거든요. 육식견이어서. 상마 손. 너 맨날 왜 손 할 때 이렇게 두 번 터치해? 상마 손. 귀여워. 상마 엎드려. 아 정당히 어 그러네. 너한테 있으니까 봐봐. 상마 손. 하지만 널 보고 있지. V. 개 귀엽지. 이육이 잘 안 죽었냐 저희가. 근데 이번에 진짜 죽겠다 싶은 거야 맞지? 기다려. 너 먼저 빨면 안 돼. 강아지랑 같이 절대 안 써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야야야 기다려. 먹어. 오. 야 라온이 개 빠졌다 은혜야. 라온이 아음 어이마있죠 어이마있죠. 지가 아 해요. 아 상마이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야. 상마이 눈 돌아있을걸요 지금. 기다려 먹어. 기다려. 말을 진짜 알아듣는 애들도 있는데 억양으로 알아듣는 애들이 많아요. 보세요. 엎드려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쌍말 리라립. 쭈둥이들 더 밥 잘 먹자. 야 벌써 쭈둥이들 관리한다 이거. 너를 좋아하는 구독자까지 견제를 해야 되냐? 엄마 하나만으로 충분해. 야 정신 차려 상만아. 쌍말 르잉. 쌍말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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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얼마 전에 다른 견주 엄마한테 받아. 이게 애견용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야야야 이거 다 흘리는 거네. 가져가지 마. 거기 있어. 먹을 때 건드리면 다른 강아지 으르렁거리는데 상마이는 으르렁거려. 이거 봐봐. 봐봐 으르렁거려. 지금 표정 봐봐. 뭔 소리야. 나 으르렁거려. 어? 우리 그거 찾아와야 되잖아 여보. 뭐? 강릉에서. 사진 버린 거 아니야? 저희가 옛날에 영상에도 올렸는데 50일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때 촬영한 거를 오늘 200일인데 라온이 150일 동안 저희가 못 찾아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강릉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강릉에 좀 가서 찾아보고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은 물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옆에 집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살던 집. 저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재료를 사려고 하는데 이 속초 양양 쪽에는 없어가지고 강릉에 모던하우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용품들을 좀 사보도록 할게요. 너 똥 싸지? 똥 싸네 지금. 오오오야야야야야야야. 야 뭔데? 너는 뭐 이씨 저거 먹고서 이걸 뭘 달려와 또 채명가지고. 와 김상만 진짜 와 앞머리 저거 하나 내려온 것도 괴롭겠다. 어 나가자 라온아. 아니 왜 이렇게 징징댈까? 무적이에요 무적. 얼굴 때문에 그런가? 제가 얼굴 항상 이렇게 해주거든요. 상마 왜 갑자기 아까 울렁거린 것 때문에 그래? 아빠한테 미안해서? 여러분 엄청 살살하고 있어요. 그냥 대고 이렇게만 해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여보 나들이 가는데 멋있게 입어 보자. 이게 엄마 아빠의 차이입니다. 아시죠 어머님들. 엄마는 뭐 꾸밀 시간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하고 나가는 거지. 포기하지 마. 너의 멋을 포기하지 마. 멋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울기 전에 빨리 하는 거야. 지금 아. 네 이딴 거 찍을 시간 없다고. 너 지금 곰팡이 은둥이 쭈둥이한테 뭐라 그랬어?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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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터 옷장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정했다. 아 나 그거 너무 싫어. 어디서 샀어? 브랜드 연애야. 나 브랜드 안 사는데 진짜 내가 그만 먹고 브랜드 산 건데. 난 끝. 어때? 이거 하나로 지금. 란지 폭발 로추. 진짜 그냥 옛날 사람 같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어. 그럼 이거?
이게 나? 어. 라온이랑 오늘 커플룩 입을라 했는데 라온이 거 자켓 하나 샀었거든요. 대 라온, 뭐야? 뭐야? 야 불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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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말은 하고 가. 여기 있으세요. 갑시다. 자, 여러분 라온이 50일 촬영했던 거 150일 만에 찾으러 왔어요. 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거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옛날에 사진 찍었는데. 뭐, 이름이 라온이. 라온이요? 네. 있나요 아직? 아니지 그럼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 많으세요 늦게 찾아가시는. 아 그래요. 아 여러분 다행히 있었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돈을 안 냈었기 때문에 후불로 했거든요. 자 라온이.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얼굴이 진짜 바뀌었다. 얼굴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이제 트리 용품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자 여러분 모던 하우스 로차 구경할 거 많지. 뭐 보는데? 이거 보는구만. 신기해 가습기. 야 라온아 이거 봐봐. 크리스마스 너 맨날 울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절대 안 줄 것 같은데. 아빠가 분장해서 줄게. 3군소 대군소로다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이건 크리스마스 세트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는 스픽 광고 받았어요. 라온아 접시가 영어로 뭐야? 아직 모르겠어요. 아하 디쉬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야 코가 왜 이렇게 낮아. 진짜 미안해 아빠가. 코를 못 쪘다. 야 라온아 나중에 여기서 딱 개 깡고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크기 봐봐. 딱 개 깡고 크기요. 미리 사줄까? 어우 겁먹었네. 와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나중에 진짜 아유 라온이랑 같이 이런 거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런 거 입고 바로 거기 가야지. 거기 페루질에서 군소 만나러 가야지. 자 여러분 저는 현재 크리스마스 용품을 사들고 왔는데 지금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더 집이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을 때 해야 돼서 내일 해보도록 하고 오랜만에 키우는 레기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씨팡팡이 진짜 저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잘 크고 있어서 말도 안 되게 크고 있고 저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잡아온 비파라고 하는 청소물고기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 시클리드라는 종류가 이 씨팡팡이 종류인데 이 녀석들이 은근히 싸나워요. 그래서 같이 키우기도 솔직히 어렵고 하지만 저런 청소물고기 같은 경우는 예외로 같이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녀석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물론 컨텐츠적으로는 저야 좋은데 사실 환경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녀석은 저번에 부산에서 잡아온 녀석 제페니지 게코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 안에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는 사육장이 좀 더 넓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꺼내면은 바로 후다닥 도망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내가 더 빠르니까. 내가 더 빠르니까를 영어로 하실 줄 아나요? 저는 사실 스픽 없이도 그거 할 수 있거든요. I'm fast better than lizard. 론나렉스에. 어? 어디였어? 여기 있다. 나오네. 어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마리는 땅속에 있는데 꼬리가 잘렸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꼬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이게 점차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같은 색깔을 찾으면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붐바야 여기 돼지레끼는 아유 이 돼지레끼 이거 하루 종일 쳐자고 있어요. 크롬이 호롱이는 저희 뒤쪽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얘들이 좀 싸나워졌어요. 발전기나 뭐 이럴 때 오면 입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쟤는 안 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유기당했던 녀석인데 어떤 분이 추운 겨울날 부산 길바닥에서 걷고 있는 애를 습득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키우라고 넘겼는데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순해요. 더 만져달라고 고개 들고 미안해. 사실 더 만져달라고 고개 들지 않아요. 파충류들은 여러분 주인을 인지하는 신경 전달계가 뭐 어쨌든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인을 알아볼 수 없다 영어로 아시나요? 전 알아요. I'm soulful.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원래 어제 라온이 200일 축하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라온아 미안해. 그래서 오늘 축하 파티 한번 해줄게요 라온아. 좋아. 시라소니거든요. 맞짱 뜰려고 바로 칠려고 맞지. 바람처럼 스쳐가는 누구하고 잠을 데릴까. 어떻게 이렇게 잘 웃어? 한 200일 축하해. 무슨 계획일까요? 로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으면 안 되고 나중에 군소 먹어야 해. 와. 내 200일. 정신 차려야. 승산한테 200일 됐어. 어? 나는 안 챙겨. 미안해. 넌 뭘로 챙겨줄까? 내 장. 아갈 머리. 알았어 말해봐. 응. 아갈 말해봐. 아갈. 왜 그래서 악마니 기 뒤로 갔잖아. 상마 거기 아빠 자리인데. 야 가족 사진이 아빠 빼고 되는 거잖아. 너 거기 있으면 아빠는 너무 소외되지 않니? 자 여자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여러분 뒤에 분 웃으시고 사이즈롭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200일 축하합니다. 200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 상마 소원 빌어.
이거 뭔지 알았어. 뭐? 김상할 때 한다? 자기 무서울 때. 이런 거 있지. 장난감을 눈앞에 두면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 봐봐. 그리고 놓으면? 어? 안 하네. 만지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 어. 계속 하잖아? 울어. 외계인 장난감으로 라온이한테 장난쳤단 말이야. 이거 봐라. 근데 점점 레이더. 어떻게 라온아. 뒤집기 한번 봐봐. 무슨 뒤집기를 그렇게 해? 트리 만들기 전에 은혜가 오늘 밥 해준다고 해서. 은혜가 요즘 진짜 밥 잘해주거든요 여러분. 어제 콩나물국에 아 아빠 보래. 어 우와 라온이 우와 중방어 같네. 우와 뭐 봐 너? 레시피 아니지? 중요한 연락이 와가지고. 김은혜 셰프이 만두국을 해준다. 말랑콩떡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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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어 이제 내 웃음소리 안 놀란다 은혜야. 맨날 제가 웃으면 발 막 떨고 경기 하거든요. 오. 너 정말 무서워. 미안해. 파파파파파파파 벌써 파 벌써 하는 거지? 뭐야. 은혜야 너 다시 해봐 방금.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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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흘리게끔 해서 넣어야지. 간장 계란 파 완성. 먹어보자. 아 좀 싱겁네. 맛있다. 무거운데? 20만 원짜리 트리. 뭐라고? 얼마짜리라고?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넘어. 왜 이렇게 비싸? 상마 일로 와. 상마 일로 와. 들어가자. 어 얘 야 분리봐. 야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웬 줄 알아? 맨날 여기 예전 추억 생각하나 봐. 맨날 여기서 기다려. 얘 둘이 놀아요 이거. 웃긴다 맞지? 어. 상만이 강아지는 안 놓는데 얘랑 놀아. 라라라라. 자 여기다가 이 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라온이랑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아 여보 크리스마스 트리 꿈이다라고 영어로 말해줘. 영어로? 어. I want Christmas tree beautiful life. 이럴 때 여러분 스픽을 보면 됩니다. 나 누구냐고? 아니 너 누구냐고? 아 아무튼데 기분. 헌다게 방식이 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래에 보시면은 프리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톡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의 주제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라온이가 나중에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어 배우는 꼬맹이들 자 요거 한번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Hi, my name is Tommy. What's your name? Hi, my name is Raon. Oh. Hi, Rayon. Nice to meet you. How old are you? 와,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말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How old are you? 라온이 0살인데. Hi, I'm 6 months. Oh, you're just a baby. That's so cute. What's your favorite toy to play with? 제가 영어로 한 거를 그냥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타이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 화면 위에 AI가 말하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럴 때 이 밑에 번역기 버튼 있죠. 자 요거를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또 알려줘요. 그 옆에 별 표시 있죠. 자 요거를 또 하나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했던 문장을 교정해주고 어색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운지 실시간으로 피드백까지 해주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라온이가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부터 말할 수가 없어서 한국말로도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하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기차야. Trains are so cool. Do you like to pretend to be a train conductor and make choo-choo sounds? 바로 그냥 이거 번역해서 알려주네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면은 레슨 완료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화를 화면에서와 같이 복습할 메인 컨셉을 볼 수가 있고요.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주는 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이전 대화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Can I write in Korean? Can I write in Korean? 오, 내 발음 눌러볼게요. Can I write in Korean? 다시 읽게 하는 게 괴롭건데. 모범 발음. Can I write in Korean? 똑같은데요? 프리톡에서는 AI와 영어로 프리토킹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전 나가서 영어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 코스 펼쳐보기라고 맨 위에 있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스피킹 연습 실전 대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밑에 발음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전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사실 배우는 이유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토킹을 하기 위해서 아니 죄송해요. 토킹을 하기 위해서 L 발음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들었거든요. The Mart. 실전 대화를 한번 눌러서 해볼게요. I messed up big time. I'm lucky if my boss doesn't fire me. 그런 말 하지 마. Don't say that. Don't say that. Don't say that.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발음. Don't say that. Don't say that. 왜 두 번 나와 미친. 자 근데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 발음을 내가 다시 들어볼 수 있고 그 옆에는 모범 발음이 있잖아요. 내 발음과 모범 발음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스픽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톡으로 AI와 쉽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점과 스픽 튜터로 모르는 문장과 단어를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하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온이도 어느 정도 말을 시작하면은 스픽으로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랑 은혜랑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픽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픽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특별 혜택 받고 스픽으로 공부하시면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은혜가 뭐 물어보다가 스픽 켰더라.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밀 거야를 번역하라고 했다가 스픽을 켰죠. I'm going to beautifully decorate the Christmas tree. 트리 꾸미러 갈게요. 라온아 이거 뭐야? 라온아 이거 봐봐. 너 크리스마스 처음이지? 여기 명장갑도 넣어준다. 이거 은혜 너가 키우면 되겠다. 왜 너가 하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이런 기계 만지시잖아. 근데 어쩌라고. 저희 아빠는 기계를 전혀 안 만졌던 사람이고 은혜 아버지는 기계를 만졌던 사람이라 자라온 환경이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은혜가 진짜 잘해요. 너도 느끼지? 내가 못하는 거. 됐어? 난 자존심을 한번 버리고 편함을 얻은 거야. 삼아 인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상만입니다. 저는요 사실 라온이가 들고 이게 구멍이 맞아야 돼. 됐어 이제. 됐어? 이쪽 반대편. 아, 김찬 씨 딸내미 잘하네. 엄마 박수. 박수. 앉아. V. 그렇지. 돈. 밥도 아닌데 고무를 좋아해. 멀어. 멀어? 먹어를 절었어요. 상만 뭐 들어갔대. 아, 진짜 상만아. 아니 들어간 것도 아니구만. 쭈베르밥. 야, 너 그렇게 던지고 노니까 그렇지 상만아. 지가 일부러 던져 이거. 라온이 구경하고 있어. 네 친누나다. 네 친누나는 강아지야. 여보 뭐 이상하게 피고 있어? 왜? 여보 그냥 애들이랑 놀고 있어. 예스! 목적 달성.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맨날 이 일은 내가 하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러더라? 너 진짜 여우래. 둘 중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야. 슬램덩크! 오 정말 잘했어요. 라온이는 발 잡았어. 잘했어요. 그럼 여보 저거 기차나 조립해줘. 라온아 봐봐. 우와 기차 세트다. 우와 이거 봐봐. 어 또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시죠. 시라송이 내래 시내라 소리래.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은 군소 너가 먹어야 해. 좋지. 띵띵띵띵 와옹. 우와 다 했다 거의. 땅 크다 진짜 큰데? 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띡띡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정성이구나. 이건 1년 내내 펴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 은혜가 완성한 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다라따 뭘 말해줘? 달까요 말까요? 리본 달까요 말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셔도 이미 저희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오 근데 이거 라온이가 봐야 되는데 지금 라온이가 꿈나라가 있어요. 꿈에서 기차 타라. 여보 케이크 먹으러 가자 우리. 라온이 잘 때 라온이 어차피 못 먹으니까. 엄마 대신 먹을게. 아빠가 대신 먹을게. 그 맛이야 여보. 옛날에 포켓몬스터 팬텀 나오는 고스트빵 알아? 그 맛이야 완전. 라온이 자니까 왕게임하다. 둘 중 하나네. 왕이랑 누구랑 뭐해 하면 너랑 나랑 하는 거잖아 무조건. 아니 상마이도 있잖아. 내가 왕이고 1번 2번 키스해 하면 나올 수 있어? 상만이 입냄새 개쩔거든요. 아, 왕게임 진짜 개빡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처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컨텐츠 하러 막 차 타고 가잖아 나는. 그때 라온이가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났거든. 생후 막 30일 이럴 때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교감도 안 되고 그냥 힘들기만 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빵긋빵긋 웃고 하잖아요. 이제는 컨텐츠 하러 가잖아? 라온이 막 웃고 있는 이런 게 생각이 나. 너무 배고파 너? 그리고 나는 그냥 공부 외적으로 사람 됨됨이로 생각한 게 우리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라온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마당 뒤에서 담배 피다 걸린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같이 피자. 사실 그러고 상황 해보자. 내가 라온이야. 라온. 엄마. 탁! 뽕 터는 거야. 탁! 탁!
은혜야, 나야. 알아. 아니, 너 언제부터 폈어? 7년쯤 됐어. 7년이요? 아니, 그 진지하게 한번 가봐. 어, 진지하게. 넌 어떻게 할 건데? 홍라온, 홍라온. 아, 이렇게도 아니고, 이거 얘로 턴다고? 쟤를? 아니, 제대로 해봐, 그냥. 홍라온. 뭐야? 궁금해서 펴봤어요. 무슨 담배냐고? 말블라이트요. 같은 거. 바로. 맞다고? 그냥 타이일 것 같아. 라온아, 나중에 커서 얼마든지 필 수 있고, 지금 너가 안 핀다고 해서 친구들이 너를 따돌린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거보다 강한 사람이 되면 돼. 하고 나는 복싱이나 그런 거를 가르치려 할 거야. 그 개 양아치래. 나 개 세졌다 이러면 아빠 개패. 그럼 나 이사가 혼자. 나 속초 아파트로 다시 가. 라온이가 결혼을 했네. 좀 더 미래로 갔구나. 며느리라는 애를 데려왔어.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도 쑥스러워서 그런 건 알아요. 성격상 맞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릴 때는 괜찮은데 서른 넘어서도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 봤는데 어디서 고개만 까딱거리나 싸가지 없이 라고 얘기할 건데. 라온이가 그 킥복싱 배운 걸로 아빠. 그럼 나 이사. 나 속초로 가 또. 제라브릭에서 라온이는 2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진짜 50일도 그렇고 100일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서운한 게 하나 있는 게 라온이 영상 나오면 옛날에는 헌터팡 멋있다, 헌터팡 귀엽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요새는 라온이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서운합니다 여러분. 조금 은혜도 서운하대요. 마음을 전했대요. 닥쳐 그냥 그런 줄 알아. 나는 우리 라온이 얘기 있으면 좋았네. 나는 우리 헌터팡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광고 받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픽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혜택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은혜야 주기 너무 잘못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라온이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은혜한테 좋은 말 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좋은 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요.